세계 정세가 이렇게 흐른다면 우리 민족은 북으로 통일 흡수되기가 쉽다. 흡수 통일되기가 쉽다. 지금 개정은이 입장으로, 김정은이 입장으로는 하나도 아쉬운 점이 없어요. 남쪽에서 나 회담을 제의했지만 순순히 호응해 올리가 마무고, 호응에도 역제의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부담가는 제의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요. 자들로선 하나도 아쉬운 점이 없거든. 아쉬운 점이 없거든. 계속 남한의 구구 보수 아이들이 집권 세력, 집권의 혈안에 대해서 유태 양키 집시 아이들 발목만 잡고 거기 의지해가지고서 정권 잡고 북을 헐뜯었는데 그게 쉽게 해담이 성사되겠어? 절대 성사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쉬운 것이 아니라고.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봐. 개정은이니 김일성이 집단을 그렇게 못 살게 굴지만 않았으면 자들이 더 잘 살았다 이런 뜻이요. 쉽게 말해 그렇게 경제적으로 미국 놈들이 핍박만 하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가 통일돼도 통일됐으며 자들이 저렇게 못 살지 않아 그렇게 핍박을 가했어도 저렇게 핵무기를 만들고서 살아나가지고서 대항을 해보겠다고 하는 판인데 생각을 해봐. 경제정책을 경제를 핍박을 안 하고 그냥 문호를 개방해서 열어놨더라 하면 얼마나 부흥이 됐겠어. 요는 남한 정권을 살린다는 명분 하에 북을 못 살게 구른 거 아니야? 그런데 그놈들이 그게 좋겠어? 해방 후 72년 동안 계속 못 살게 구른 거라나 이런 말씀이지. 그냥 살살게 놔줬으면 벌써 흡수통일되든 통일이 돼도 우리는 우리 민족은 잘 살게 될 거라 이런 말씀이지. 결국에 가서는 북으로 흡수통일된다는 논리가 나와 이런 정세로 흘러간다면 지금 저건 무슨 나부터미래도 개정은이 하나도 아쉬운 점 없고 잠깐 남북쪽에 개성공단 문 닫아가지고서 한때 잠깐 골목을 하고 곤란을 겪었어. 거기 종업원 댕기는 걸 다 어디 철치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 대한바 그거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말씀이요. 그걸 알아둬야 돼. 절대 저 호응 안 해준다고. 그걸 알아야 돼. 개성공단은 너들 그럼 다시 이렇게 우리 회담하려면 우리 손해배상 거 손해배상 다 물어내라. 이렇게 나오게 되시오. 그런 걸 알아둬야 돼. 우선 나부터 생각을 해봐. 종업원들 숱한 사람들 말이고 뭐 직장 뭐 걸고서 먹고 살던 애들 다 밥통을 떨어뜨렸는데 그 가만 놔두겠어 생각을 해봐. 손해배상 청구한다 소리 나오지. 그렇게 악랄하게 수구보수 애들이 정치를 한 거요. 양놈 바지까지만 잡고서 정권만 유지하려고. 그리고 온갖 비리, 부패, 부조리 이런 데 연루돼서 방산비리 저질러 방산비리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다 빙산의 일각이 아무것도 아니오. 아니 미국 놈이 우리나라 지켜준다 그래고 그놈들 믿고서 그래 무기 개발 안 해? 웃기는 거지. 지금이라도 때는 안 늦었어. 글쎄 온전 봉인 풀고서 해봉 풀고서 당장 개발해야 된다니까 핵무기. 그래야지 우리가 자들을 하고 어깨를 견뎌가면서 해담이 지대로 성사가 된다는 것만 알아도 미국 놈 당장 물러나야 돼. 미국 놈이 여기 입김을 불어넣기 위해서 일부러 쟤들 핵무기 개발하도록 놔둔 것인지도 몰라. 그런 것만 알아도. 그래야 계속 남한을 지켜준다, 유지한다는 명분을 삼고서 우리나라를 짓눌고 속방으로 삼고서 계속 여기 이용해 처먹으려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알아야지 한 가지 생각만 해서, 해가지고 이북 놈들 나쁜 놈이라고 몰아 세울 게 아니라는 것이지. 일부러 풀어줘서 일부러 이렇게 핵무기 개발하도록 나비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해놓는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지. 결국 뭐야 남한의 입김을 시기하기 위해서 이 유대 놈들이 일부러 양키 놈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걸 놈밖에 안 되잖아. 우리는 무기를 못 만들게 하고서. 지금 무기 이거 아만 구닥살이 무기라 하고 그 핵무기밖에 없다고 그러려면 그 핵무기가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만 모르고 대항할 게 뭐 자기 저거 뭐 미국 놈 핵무기 갖다 놓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놈들이 그 제가 아쉬워요 갖다 놓는 거고 또 이 전쟁해서 이권 있어야 전쟁 해주는 거지 이 없어야 전쟁 해주겠어. 그리고 그건 부담이 얼마인데? 이북놈한테 김일성이 김정일 정권한테 퍼준 거 그 동량 주다시피 몇 푼 퍼준 거 10급 100곡도 더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우리 지켜달라 그러면서 사드도 그거 몇 조 내놓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놔대는 거 아니에요. 이 쟤들이 국익이 없, 이익이 없으니 절대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나라한테 주둔해 있질 않아. 뭔가 이권이 있다가 이권 없으면 그냥 빠져나간다고 올라오면 빠져나가듯. 결국은 북으로 흡수통일되게 돼 있어. 아, 동진이 망하고 송나라가 다 그렇게 망했어, 북한테. 뭐, 동서 통일을 해서 독일처럼 통일 웃기고 자빠졌는데 누가 그렇게 슴슴하겠지. 남통으로 원리대로 통일, 생각대로 통일해 준대. 어린 반푼도 없다. 나부터이라도 일국가 이체제식으로 중국과 홍콩처럼 이렇게 해지리해서 어떻게 버틴다. 그것도 힘이 어중만하게 해지리고 세계 눈이 있어서 받쳐주는 데가 있고 그래야지 그렇게 버텨주는 거지. 해주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다 집어먹고 말게 돼 있는 거요. 결국 봐라. 이북의 저희 김일성 일당들이 남한 다 집어먹고 통일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아도 절대 우리 의도대로 되지 않아. 우리가 힘이 없이는 절대로 저들하고 같이 회담을 열 수도 없는 거고 회담 받아주지도 않고 무슨 적집자 아주 상투적인 수단을 한두 번 해먹어서 하면 20년 30년 해먹 아마 회담하자 하는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물고 늘어져 회담 결국 뭐 다 그러다가 훌렁투 정권 뒤잡히면 훌렁 도로아미탑을 도로아미탑 되고 만 거 아니여. 10년 동안 수구 보수 정권만 잡지 않았어도 벌써 우리가 통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뭐 다 됐을 거라고 지금. 근데 이렇게 망가뜨리고 만 거 아니여. 결국 더 흠하게 되는 거. 그동안 걔들 무기만 개발시켜준 그런 시간만 벌어준 거 아니냐 말이여. 핵무기만 미사일만 개발시키고 악랄하게 나대고 대처하는 바람에 저들도 살겠다고 그렇게 악랄하게 나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악랄하게 나대니까 저들도 악랄하게 나대는 거고. 절대 그렇게 악랄하게 대처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만 알아도 아마 이미 때는 늦어서 문재인이도 그 어리벙벙한 수작하지 마라. 거기 어림없어. 걔가 그렇게 순순하게 저게 말이 응해주지 않아. 김정은이가 당장 무기 개발해야 돼. 그리고 무시무시한 핵무기보다 더 큰 수소폭탄을 개발하든 개발해가지고 큰 소리 빵치고서 막 연설 짜서 주잡아 올라 이북 그냥 통째로 먹다시피 할 그런 힘을 기른 다음에 회담하자 그래야 돼. 그래가지고 절대 통일이 안 된다는 그냥 안 돼. 일국 이체제로 만들어가지고서 하든지 그냥 따로따로 국경선을 정해가지고 지금 휴전선 있는 걸 그래가 따로따로 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살면 모를까. 절대로 누가 누굴 먹어치울 그런 입장은 못 된다는 것만 알아두라 이런 말씀이요. 누가 누굴 먹어? 어린 반푼도 없지. 거기 예를 들어 김정은이 누가 어떤 사람이 혁명한다고 쏴 죽인다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정권 잡으면 우리나라한테 순순히 동독이 저기 서독한테 넘겨주겠구만. 그런 바보 같은 생각들이 어딨어. 아 지금 아사드 같은 거 봐. 죽어도 좋다 그래고서 푸틴이 뒤를 놓고 봐주는 그 힘을 입고서 버티고 진짜 백성 수십만 명이 다 죽어 자빠져도 안 죽어 자빠진다고 안 내놓겠다고 버티고 있는 걸 보면 몰래 어디 그렇게 쉽게 시리 먹을 게 있다고 그래. 그래 어린 반푼도 없다. 절대 남한 의도대로 안 된다는 것만 알아도 당장 우리 무기 개발해야 되는 겨. 그리고 미군 철수하라 그러고 미군 놈들 불 발목 잡고 한 놈한테 30만 원씩 30만 불째 미군들 군대 이제 불멸 잡아가지고 인질을 삼아가지고 돈을 울고내야 되는 방법을 쓰든 간에 그 놈들 때문에 우리 무기 개발을 못한 거 아니야. 어쨌건 뭐 봐준다고 뭐 하고서 봐주기 개 족불을 봐줘. 결국 뭐여. 이북 개지 개정은 이 김정은이 핵무기만 개발하겠지. 시간 벌어준 것이지. 그것이 뭐 좌파 정권이 잘못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수구놈들이 악랄하게 나대는 바람에 그게 핵무기 개발된 거지. 결국 보라니까 이 강사 말대로 북으로 흡수통일된 거 말까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핵무기 가져야 돼. 그것만 알아도 핵무기를 가져도 더 큰 무기가 그려지고 미사일을 가져도 더 큰 무기를 가져야지 해답이 된다는 것만 알아요. 지대로 자들 순순하게 안 막혀줘.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고리 얼쳤다고 남한하고 회담을 해? 나부터 나 안 해. 중국이 봐주고 소련이 봐주는데 뭐 고리 얼쳤다고 회담할 리가 있어? 동강 내도 좋다는 거지. 반도가 동강 나도 자기는 전력만 그 안전하게 지키면
순전히 이건 남한 애들, 저기 수구보수 애들이 망가뜨리는 거요. 결국은. 그래서 그 양놈의 새끼들이 봐주겠고, 뭐. 쟤들 그 국이 있어 없으면 그냥 군대 빼가지고 나 가면 고만인겨, 가들은. 얼라면서 빠져나가든. 그렇게 된 그냥, 적화통일이 되고 마는 거요. 그런 것만 알아도. 그렇게 되면 누가 죽어? 민천은 안 죽어. 민천 부려먹기 위해서. 여지껏 벼슬 하체 해쳐먹던 시장 군수 통반장 하체먹던 다 싸주길래, 이게. 서민대중, 민초대중, 총알바지 하던 사람들은 다 살아나더라도, 유관급 이상, 영관급 스타 장군 이런 놈들하고, 벼슬아치 호적석 이상, 동장 시장 군수, 이 정찰서장 나부라 이런 놈들만 다 처단될 거라, 이 말이야. 그래, 그 놈들 살아서 살아나겠다고 악랄하게 계속 그 양놈 핫바디자 붙잡고 늘어져. 무기 안 개발하고. 무기 개발한다는 엉뚱한 놈 사복이나 철 생각하고, 비리나 재질러 생각하고. 여지껏 뭘 해서, 그래, 나 북쪽에서 죽어라 살아, 배를 굵은 켜지면서 핵무기 개발했는데, 남쪽에서는 여지껏 뭘 했느냐 말이야, 병신 같은 새끼들이. 우리도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왜 대항 못했어, 여지껏, 씨발 알람들아. 왜 상말이 안 나오겠어, 이렇게 되면. 쪼질 놈의 새끼들. 당장 핵무기 개발해야 돼. 이유 없어.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살아남아. 너희들 정권, 뭐, 서민대중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너 정권 하는 잡던 놈들, 벼슬 아친 놈들이 살아남는다. 이런 말씀이요. 이 썩을 놈의 새끼들아. 너가 살려면 당장 핵무기 개발해야 돼. 이렇게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되게 돌아가잖아.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본다면. 절대 해답 순순하게 자, 응해와. 손해배상 청구하지. 개성공단에서 저 손해봤던 거 다 물어내라 할 거야. 저쪽에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어? 아, 그런 생각 안 하고 해담하라고 그래? 어린 반분도 없어. 몇 조원을 물어내라고 해도 할 판이요. 그 아들이 봐버래? 순순히 해담하지. 응해오게.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해담 응해와. 악랄하게 남을 문 닫아놓고 일을 망친 놈 새끼들. 그 놈들 다 처단해치워야 돼, 적폐청산해서. 그래야 새로운 세상 열리고 좋은 세상 된다는 거 알아도. 적폐청산 1호가 바로 계속 저거 말이 구닥다리 놈들이요. 수구 저 보수 놈들 새끼들이요. 다 처단해치워야 돼. 그 놈 새끼들 때문에 핵무기도 개발 못하고 핫박이 자꾸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양놈 핫박이 자꾸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뒷거래만 혈연돼가지고. 여지껏, 그렇게 남의 종살이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그 4대 근성이 다른 게 4대 근성이요. 그리고 이무마도 못한 무기를 갖고 있게 된단 말이지. 아니, 정책 경제가 이만큼 부흥했다면 우리도 핵무기 자들 열 거분 더 가졌어야 돼. 그까지 뭐, 남은 5,000km, 3,000km 대륙간 탄 ICBM으로 미국을 공작하겠다는데 300km, 500km 가지고 쌓는 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어. 이 버버 같은 씨발 알놈의 새끼들. 그런 거 가지고 어른 마음도 없어. 애들 장난감 통감 놀이기지. 당장 핵무기 개발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저걸 저들하고 똑같은 어깨를 나르면서 견주면서 해담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힘도 없어서 무슨 해담이요? 쫑대겠다는 가서 굽혀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날 잡아잡아 하는 거 꼴밖에 더 되겠어? 핵무기가 없으면 절대 우리가 마음대로 큰 소리 못 주고 저 이브가 흡수통일 된다는 것만 알아도.